근데 이런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1등을 하는 게 이제 민주주의, 그다음 평화, 청렴도, 전자정부, 언론 자유, 오. 중산층 비중. 최근에 또 1등하고 있는 게 이제 코비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브라질은 지금 뭐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인가요?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제가 확인해 본 바로 한 880명? 아직 1000명이 안 돼요. 880명이요? 인구가 여기가 이제 한 345만 명이니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긴 한데. 아, 그렇다 치더라도 880명이 예, 거의 없는 거지. 확진자 880명에 사망자가 이제 25명.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4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 3프로와 함께 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전세의 곳곳을 여행하는 지구본 연구소. 지구본 연구소 팬들이 요즘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본 연구소가 네. 우리가 지금 거의 1년 반 가까이 됐어요. 작년 3월 달부터 했거든요. 네. 그죠? 제 기억에 3.1절 날인가 그 주에 처음 틀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최준영 박사의 이 박식함과 또 그 박식하다고 저렇게 발표를 할 수가 없어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쫙 전달 능력에 대해서는 뭐 자타고 공인하는 넘버원인데 이번에 또 깜짝 놀랐잖아요. 왜요? 필력. 코로나 투자 전쟁. 아, 네? 네네네. 아 그걸 보고 또. 어디 또 나가셨더만요 보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최준영 박사님. 아 수당 소개를 안 했나? 네네네. 어디 딴데 매체 그 이 코로나 투자 전쟁 가지고 한번 또 네, 가서 좀 구독, 하셨대. 예라는 또 채널에 한번 나가가지고 얘기를 네. 했었죠. 뭐 아 그러셨어요? 예, 우리 파시옹 김학렬 소장이 또 요청을 초대해서. 예. 그러셨구나. 자 우리죠.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이 네. 코로나 투자 전쟁 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예. 어떤 분들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또 독특하더라고요. 네. 이제 당장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앞쪽에 계신 분들 거를 보고 아마 책을 듣고 그래서 이제 배치를 그렇게 하긴 했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제 아, 투자는 잘 모르겠고 이제 앞이 앞날이 어떻게 바뀌려나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약간 예. 이제 보면은 조금 사변적인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끝까지 책을 놓지 않고 보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말썽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네. 오늘도 이제 어딘가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아르헨티나, 네. 아르헨티나를 다녀왔고요. 대박이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저희 어디로 또 갑니까? 아르헨티나가 약간 매운맛이시면 좀 이제 순한 맛. 네. 예,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있는 좀 평범한 나라예요. 좀 평범한 나라. 하지만 또 우리하고는 또 은근 이 나라 이름은 잘 알아요. 근데 네. 막상 뭐 무슨 나라지? 생각해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 나라. 우루과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우루과이. 예. 수아레스. 그렇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일단은 저처럼 1970년대생 정도 되면 우루과이라는 나라는 잊을 수 없는 나라죠. 뭐죠? 축구할 때 자주 만났지 우리가. 그렇죠. 우리랑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대회에서 국기 종목 그러니까 특히 축구가 4강에 처음 나간 게 이제 83년도 멕시코에서 열렸던 청소년 축구였죠. 보면은 요즘 같으면 이제 19세 미만 네. 이제 이 대회에 나가가지고 예선 통과를 한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8강전에서 만난 상대가 우루과이였죠. 그래서 우루과이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2대1로 연장전까지 가서 쉼 없이 뛰면서 이제 그 고산지대에서 뛰면서 상대방을 밀어붙여가지고 이겼죠. 우루과이 하면 이제 축구 이제가 제일 유명을 이제 했던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히 이제 우루과이라는 이름이 잘 쓰였죠. 우루과이 라운드. 우루과이 라운드. 아, 우루과이 라운드. 예, 저 대학 다닐 때부터. 95년쯤인가요? 예, 이제 그렇죠. 이제 우루과이 네. 라운드가 86년에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아, 94년에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지금은 이제 WTO 체제인데 옛날에 가트가 있었죠. 요즘에 뭐 이제 일반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가트가 이제 공산품 관세만 이제 규정을 하다가 점점 이제 규정을 넓힙니다. 대상을 넓힐 때마다 이 가트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해요. 네. 근데 그 회의를 한번 할 때마다 이걸 라운드라 표현해요. 뭐 원탁회의인가요? 뭐 그런 식이죠. 이제, 이제 앉아가지고 하는 회의인데 이게 이제 그 처음에 그 논의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는 국가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통 라운드 명칭을 불러요.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86년 9월 달에 우루과이의 네. 이제 푼타델 에스테라는 어떻게 보면
그 멋있는 휴양도시죠. 휴양도시에서 휴양도시에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이제 불렀는데 사실 네. 원래는 서울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이걸 처음에? 예. 그럼 서울 라운드 일 뻔했었어요? 서울 라운드나 이제 뭐 코리아 라운드가 됐겠죠. 이제. 그 휴양도시 같은 데서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도? 제주도. 그 당시에 아마 국제런 행사를 주관하기에 제주도는 아마 역부족이었을 테니까 무조건은 아마 서울이었을 텐데 어쨌거나 이제 86년 9월에 시작해서 94년 4월에 이제 마라케시 선언으로 이제 종결이 됐죠.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뭐 농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농산물 개방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게 유명해졌죠. 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니까 우루과이에 모여서?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제무역? 이제 국제 무역이라는 게 다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니까 다 관세 장벽을 이만큼 높여놨는데 네. 미국이 먼저 이제 자국의 시장을 이제 열었죠. 자국의 시장을 열면서 너희도 낮춰. 라고 해서 서로 이제 낮춰가는 계속적인 작업들을 이제 했는데 아 미국이 그럴 때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것들은 그 점쟁으로 누가 감히 개기겠어요 미국한테. 근데 그거를 무력으로 점령한다든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국 시장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평화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그 소요되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제 해군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다 감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장벽을 높여가지고 블럭을 만들기 위해서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이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이란 나라에 물건을 팔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 이제 시절이었는데 네. 처음에는 공산품에 시작해서 이제 농산물로 이제 점점 이제 가기 시작을 했고 사실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는 우리는 농산물이었지만 다른 네. 나라는 이제 지적재산권 이런 게 더 민감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농업에 큰 충격을 줬고 한편으로는 이제 94년부터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네. 되는 상황에서 이제 돈으로 때려붓기 시작을 했죠 대한민국을. 어떻게요? 농특세라는 걸 얻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예, 농특세가 이제 그때 들었죠. 뭐 지역에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실은 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참 그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리 영향을 많이 줬네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세제도 바꾸고. 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 못 느끼는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어쨌거나 돈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농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제 농민 생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쨌거나 우루과이 이전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은 이제 다른 길을 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루과이라는 저 지구 반대편 정말 지구 반대편이에요. 우리랑 거의 반대편이죠. 그렇죠. 지구 본에다가 구멍을 빡 뚫어가지고 수직으로 지구, 들어가면 예, 수직으로 이제 그 지구 가운데를 지나면 나오는 곳이 이제 우루과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이 예 동쪽 뭐 이런 쪽이에요.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또 거리로 따지면 19,600km 정도 되니까 아, 진짜 딱 반대네. 지구 정말 반대편이죠 보면은. 여긴 비행기 타고 가려면 일단 뭐 미국이나 이런 데 한번 들렀다 가야 돼요. 내가 저기 상파울로 한번 가봤는데 네. LA를 경유해서 가거든요. 근데 LA에서 경유가 아니라 거기서 손님을 태워요. 그게 그렇죠. 경유지. 네. 그리고 청소 좀 하고 네. 그 2시간 내렸다 타라 그래. 2시간 쉬었다가 간다고. 24시간인가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 되게 무서운 게 남미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여기 가려고 그러면 주로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데 지구 반대편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도 그렇지, 상관없어요. 유럽으로 똑같네. 그리고 유럽이 더 편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의 그 빡빡한 그 보안 검색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미를 갈 때는 오히려 뭐 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경유해서 가시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네. 두 시간을 놀아도 파리에서 놀아야지. 아 어차피 공항에서 노는 거예요. 파리 공항이 더 시내는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대사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브라질리아잖아요. 또 수도가 브라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어딘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갔다가 거기서 리오데자네이로나 상파울로까지 또 비행기 타고 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가고. 지구 반대편이죠. 네. 그래서 우루과이는 뭐 몇몇 유명한 게 있습니다. 1등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되게 작아요. 17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두 배도 안 되는. 근데 이런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1등을 하는 게 이제 남미에서 1등 하는 거죠. 이제 민주주의, 그다음 평화, 청렴도, 전자정부, 언론 자유, 중산층 비중 이런 거에서 보면 대부분 평가를 해보면 남미에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지만 남미에서는 1등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1등하고 있는 게 이제 코비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에서도 되게 잘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브라질은 지금 뭐 하루에 확진자가 5만 명인가요? 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네.
여기는 현재까지 확진자가 제가 확인해본 바로 한 880명? 아직 1000명이 안 돼요. 880명이요? 예, 인구가 인구가 여기가 이제 한 345만 명이니까 인구는 많지 않은 나라긴 한데. 아, 그렇다 치더라도 880명이 거의 없는 거지. 확진자 880명에 사망자가 이제 25명. 그러니까 이제 6월 24일 정도 기준이에요. 네. 예. 아니 이 나라는 왜 뭐가 이렇게 특별해서 뭘 잘하거나 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콰도르는 지금 뭐 거의 해야 해. 그러니까 일단 코비드뿐만 아니라도 여기가 뭐. 강압적 조치도 없어요. 우리나라랑 또 비슷한 점도 있는데 우리나라랑 비슷한 점도 몇 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강제 격리 및 통행 제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책임감에 이제 호소를 합니다. 거리를 두어주시고 집안에서 조금 있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국민의 이제 정부의 말에 국민이 좀 신뢰를 하는 비율도 높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거예요. 이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하루 먹고 살아서 사는 극빈층이 많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극빈층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하루에 $5.5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극빈층이라 놓고 보면 멕시코 같은 경우가 한 35%, 브라질이 한 21% 되는데 여기는 그 한 3% 미만이에요. 와. 그러니까 극빈층 비율이. 그러니까 이제 요 3% 정도만 어떻게든 정부가 재정으로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이제 거리두기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나중에 말씀 주시겠지만 뭘 잘해서 이렇게 뭘 팔아서 그런 경제력이 생겼어요? 뭘 파냐면은 이 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 게 있어요. 소고기. 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시민들의 시민 의식이 높아져요? 고기를 이제 많이 먹고 많이 갖다 팔죠. 아, 소가 특산품이구나. 아, 근데 이 나라가 이제 300 몇만이에요? 인구가? 인구가 345만 정도 돼요. 330만 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무슨 돈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얼추 볼 때 부산 광역시 정도 되는 거죠. 얼추 볼 때 전남 광주의 확진자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거의 뭐 청정 지역이라 할 정도로 적다고.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면적 대비해서 인구가 330만이니까 사실 인구 밀도 굉장히 적어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초지가 많으니까 막 이쪽에 분산해서 살겠지. 근데 이제 그것만 놓고 생각해보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게 이 나라가 도시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아, 그래요? 도시화율이 95%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도시에 몰려 사는데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구 대장인데? 저푸른 초원이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다 도시에 이제 몰려. 모여 살고. 우리처럼 서울만큼 이제 뭐 인구가 높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도시에 그렇지. 몰려 사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렇다면 인정해줘야 되겠네. 쇠고기는 정말 많이 먹는 나라. 그러니까 124파운드라고 그러니까 파운드 계산하면 56kg 정도 되는. 거의 우리가 1년 동안 먹는 쌀의 양과 똑같 거의 비슷하고. 56kg면 거의 한 마리 먹는 거 아니에요? 발골하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뭐 이게 쌀 정도 먹거든. 그 뭐 신생아부터 해가지고 국민 1인당으로 다 나눠버린 거니까. 아니 내장 안 먹고 뼈하고 뭐 족 이런 거 빼고 소 두 이런 거 빼면은 뭐 고기만 치면 뭐. 그래서 이 쇠고기 통계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잠깐 연도마다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잠깐 어쨌거나 1등은 뭐 1, 2등은 이 우루과이랑 아르헨티나가 이제 다투고 있고요. 야, 네. 우리가 밥 한 공기 먹을 때 얘네는 소고기 한 공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라면에 그들은 고기 한 공기를 말아 먹는. 그야말로 소고기 라면이야. 그렇죠. 소고기 라면이죠. 소고기 위에다가 면을 살짝 얹어서 먹는 이제. 진짜. 근데 네? 이 쇠고기 통계를 보면 재밌는 게요. 항상 그 의외의 나라가 하나 들어있어요. 전 이 왜 이유가 뭔지 약간 좀 아리까리 하는데 많이 먹는 나라 통계 예, 통계 1인당 통계로 따지면은 5위 안에 항상 홍콩이 들어가요. 홍콩? 홍콩? 예, 홍콩이 많이 관광객이 먹어요? 많아서 다 스테이크를 먹고 가서 그러지 몰라도 아니면 홍콩을 창구로 수입을 해서 그런가? 뭐 어쨌든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다 보면은 많이 먹나? 그냥 소비량을 인구로 나누나 보다. 예, 그러니까 관광객이 먹고 간 것도 수입한 거를 그냥 아마 이렇게 해서 그런지 예. 홍콩이 항상 3등 아니면 4등이에요. 그 미국하고 맞먹던지 미국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서 제가 본 통계가 2016년인가 나온 통계인데 아니야. 여기 보면 홍콩이 3등, 4등이 5등, 그다음에 4등이 미국, 그다음에 5위가 브라질.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나머지 국가들은 이해가 돼요. 난데없이 홍콩이 왜 있을까? 자, 좀 궁금한. 관광객 설도 일리가 있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쇠고기 전문가 계시면 한번 이유를 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홍콩도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르헨티나나 미국은 뭐 아 밥. 저희가 생각하는 홍콩의 자체가? 홍콩 중국 식당이나 이렇게 이미지 생각해 보면 물론 쇠고기 요리들이 있지만 뭐 딤섬에도 들어가고 어디도 다 들어가겠지만 주로 닭, 돼지, 오리. 예. 뭐 그럼 많이 먹기는 하지만 글쎄 그만큼일까? 예. 우리는 참 소고기 못 먹는 나라 그러고 보면.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선인은 돼지고기까지예요.
네? 상대방이 뭐 사준다 그러면은 아 선의는 돼지고기까지다. 그냥 순수한 호의로 받아들이는 건 돼지고기까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습니까. 아, 소고기는 뇌물이다. 예, 뇌물이다. 뭔가 흑심을 품었다. 뭐 선배가 사준다 그래도 아, 삼겹살을 사준다 그러면은 편하게 오케이. 가서 얻어 먹지만 소고기를 사주면 이거 한 뭐 한가 할 만 있는 돈 빌려달라는 건가? 뭐 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소이국 저 정프로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었지? 아니 저는 일단 못 먹었고요. 안 먹었어요 또 나중에. 소고기를? 예. 왜? 고기가 물에 빠진 걸 견디지를 못했어요. 아, 물에 빠진 고기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구워서는 먹는데. 예. 예. 아, 어떻게? 우리는 소고기인데 물에 빠진 고기가 안 보였지. 군대에서? 아니 집에서도 아버님 이렇게 딱 드리고. 갈비탕 이런 것도 먹을 때 못 먹어요 그러면? 저는 그 군대 갔다 나와서 먹었어요. 갈비탕 안 먹었었어요. 야, 완전 왕. 생각보다 정프로 많이 가린데. 식성은 왕자님이네. 우리는 못 먹었을 뿐 안 먹는 거 안 먹잖아요 저는. 순대 뭐 내장. 순대랑 내장 안 드세요 보면? 순대랑 그 친구들 있잖아요. 뭐 간이며 이런 애들. 예, 허파, 순대는 뭐, 간인데. 에 그런 친구들은 아예 상종 안 합니다 저는. 곱창 못 먹겠네. 곱창 거의 안 먹어요. 아. 특별한 일 아니면. 생간 전혀 못 먹겠네. 지금 그런 거 저 검증하는 그래. 시간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안 먹어요 그런 거 하여튼.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어쨌거나 이 우루과이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네. 나라다 보니까 이 뭐. 굳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통계를 뽑는지 참 궁금한데 이 지구상의 지도본을 저기 지구본을 보면 이제 회기선이라고 있죠. 남회기선, 네. 북회기선. 그래서 23.5도 선상에 이제 그어놓은 그 선상 밑으로 이제 있는 남회기선 밑으로 온전한 국가가 들어가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레소토, 뭐 에스와티스, 옛날 스와질랜드 이제 이런 나라하고 우루과이 네 나라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겠고요. 아니 그 남회기선 아래에 있는 온전히 브라질도 남회기선 밑에 있지만 나라가 크니까 걸치지. 그 위에까지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그 밑에 있어도 위로 이렇게 걸쳐 있고. 아프리카 뭐 이쪽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걸쳐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도 아마 아까 뭐 레소토라 그랬죠. 예예. 레소토. 레소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에 있거든. 아 그래요? 하단부에 안에 들어가 그럼 남아공은 걸쳐있네. 남아프리카 일부는 이렇게 아마 스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위쪽으로 그러겠네. 이렇게 몰려있잖아요. 아, 아프리카는 약간 위쪽이구나. 예, 다 약간 이렇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적도가 그 이를테면은 뭐 에콰도르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미 그러면은 적도 밑에로 다 내려와 있을 것 같은데 에콰도르가 적도선에 걸쳐있잖아요. 그렇겠네. 쭉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23.5도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회기선은 뭐예요? 회기선은 이제 태양이 이제 그 머리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위로 떠서 그림자가 안 생길 수 있는 최고 지점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이렇게 수직으로 뜰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 자전축이 한 23.5도 기울어 있으니까 예, 그만큼까지 올라가 있는 그 나라 그 선을 그게 남회기선 북회기선 그러니까 23.5도까지 올라가면 하지 같은 얼마 전에 지난 하지 같은 순간에는 23.5도에는 태양이 자기 머리 위에 딱 있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림자가 안 보이는. 그 남쪽이나 그 북쪽에는 태양이 내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그림자가 하나도 없네라는 걸 경험 못하는 땅이군요. 남쪽으로 있을 수 있죠. 남쪽으로는 더 내려와도 이제 가능하지만 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부도 낮아져도 이제 가능한 거죠. 예. 회기선 바깥쪽에서는 그렇죠. 네. 그 위쪽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불가능한 그런 거죠. 재밌네 남의기선. 그 옛날에 무슨 저 소설 하나가 그래,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야한 소설 하나 있었는데. 헨리 밀러. 굉장히 예, 야한 소설이죠. 북회기선. 북회기선. 네. 어쨌든 뭐 회기야. 자, 그래서 남의기선 바깥쪽에 있는 참 소설 안 읽는 분들이 그런 소설은 또 읽었어.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차탈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아르헨티나랑 되게 유사한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나라가 평평하고요. 그래서 전 국토의 93%가 이제 경작지나 목축을 지을 수 있는 정말 평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23.5도, 겨울에 12.6도. 최고네. 최고죠. 그리고 비도 약간 좀 많이 와요. 한 1000mm 좀 넘게 오다 보니까 온대 습윤 기후 또는 아열대 팜파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팜파스인데 비가 좀 많이 오는 네, 이런 정도 아시니까 뭐 목축에는 최고네. 목축이나 농사짓기 정말 좋은 나라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도 모르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이제 백인 비중이 높아요. 백인이요?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도 기후가 지중해랑 비슷하다 보니까 높잖아요. 여기도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백인 비중이 한 88%. 오. 아르헨티나. 그래서 남미에서 아르헨티나와 더불어서 백인
이제 양대 백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백인 비중이 한 88%, 메스티조가 한 10% 정도 되고 흑인이 한 2% 정도 되는. 네. 거기 가면 그냥 유럽 같겠네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미하고 생각했던 그 이민자고는 좀 다른 네. 그런 국가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공용어는 스페인어인데 이제 상당히 이탈리아 영향이 많아가지고 이게 스페인어 맞죠? 막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톨릭 한 47%, 그다음에 그 개신교 한 11% 정도. 그러니까 의외로 카톨릭 비중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국민 전체가 다 카톨릭은 아닌 또 이런 나라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하고 좀 네.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그래서 분위기 아르헨티나랑 좀. 얼마나 비슷하냐면은 네. 국기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아 색깔이 그렇죠. 색깔. 색깔뿐만 아니고 아, 아르헨티나 국기에 보면은 그 잘생긴 네. 훈남 그 있습니까 네. 이제 보면 5월의 태양. 거기 네. 없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어요. 똑같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오. 아르헨티나 국기는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 있고요. 우루과이는 성조기처럼 이제 왼쪽 상단에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하늘색 줄무늬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상단에 있는 그 5월의 태양이 같이 있는. 아르헨티나 국기하고 미국 성조기하고 두 개 갖고 와서 합쳐놨네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 쉽게 만들었다. 이거 외주 줬을 텐데.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아르헨티나한테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는 형제 국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 19세기 때 이제 그 독립을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뭐 미국 성조기 갖다 쓰는 거, 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 국기 갖다 쓰는 것처럼 뭐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우루과이는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쪽에 몰려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 쪽 접경 지역은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이제 우림지대. 그러니까 이제 레인포레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인 거죠, 보면은. 이 나라에 그러면 나라 이름 도대체 우루과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 정식 네. 이름은 이제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이라 불러요. 우루과이 동방? 동쪽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럼 도대체 우루과이는 뭐냐? 우루과이는 네. 강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우루과이 강이 있어요? 예, 우루과이 강이 있어요. 학원이 엄청 그 원래 있던 예, 강이고 그 강에서 이제 강 동쪽에 있는 땅을 이제 우루과이라고 해서 거기 만든 나라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멋대가리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이름인 거죠 이제 보면은. 아 우루과이 강 동쪽의 나라. 예, 동쪽의 나라. 라는 뜻으로. 예, 그래서 수도는 이제 몬테비데오라고 합니다. 몬테비데오라고. 남미 최대의 항구 도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구가 130만 되니까 전체 인구의 한 저기 30% 정도 되는 거죠 보면은. 예. 여기에 이제 몰려 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미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간 중립지대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럽의 브뤼셀 같이 해서 남미에도 이제 그런 국제 기구들이 좀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 예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도 나름대로 이제 잘 갖춰져 있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탱고의 발상지기도 하고요. 사실 부에노스 우리나라 분들이 이 몬테비데오까지 가시는 일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일부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 구경 가셨다가 여기까지 이제 배를 타고 항구 도시니까 배를 타고 페리로 이제 이동을 해서 한번 둘러보시는 이제 이렇게 가시든지 아니면 우루과이 접경 쪽으로 이제 잠깐 타고 넘어가서 버스로 한 9시간 정도 달려서 가시든지 하는 건데 1830년 이제 브라질에서 독립할 때부터 여기가 계속 수도였어요. 수도였고 이 몬테비데오라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도시가 이제 또 1등 하는 게 한번 있었죠. 1회 최초 월드컵. 월드컵 1회를 여기서 했어요? 네. 몬테비데오? 예, 몬테비데오. 오. 그러니까 제 1회 월드컵은 브라질이 아니고 네. 우루과이에서 했어요. 오, 월드컵 1회를 언제쯤 했죠? 그게? 1924년에 했습니다. 1924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식민지 하에서 했나요? 근데 왜 우루과이에서 유럽에서 안 하고? 이때 이제 뭐냐면은 네. 그 뭔가 원래 저기 줄메르가 이제 월드컵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죠. 네. 만들었는데 이제 프랑스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영국을 비롯한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 안 해라고 파토를 프랑스에 상승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가 주도하는 게 싫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해진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그나마 이제 남미 쪽에 있으니까 이 개최국이 좀 돼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좀 있어야 뭐 토너먼트를 하든 뭘 하든 좀 하지. 경기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남미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남미에서 하기로 하니까 또 멀다고 또 그나마 가려고 엉덩이 떼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또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13나라인가 정도가 이제 모여서 이제 했죠 보면은. 이 당시에 우루과이는 이미 세계적인 축구 그 강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1924년에 시작을 했는데 네. 뭐 그 전후한 올림픽에서 이미 이제 그 저기 우루과이 축구팀이 네. 다 우승을 한 금메달을 따는 이제 이 정도의 금년도 브라질이었구나 이 나라가. 그래서 결승전에서 이제 남미의 강호. 참 축구도 참 어떻게 보면 안 변해요. 그 당시 남미의 강호는 여전히 또 아르헨티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랑 붙어가지고 이제 2대4로 이제 4대2로 격파를 합니다. 오 개최국이 예 개최국이 이제 우승을 하죠. 사실은 이제 우승을 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공인구 문제도 있었어요. 공 이제 공인구 우리 이제 네. 그 축구 월드컵 하면 요즘에 이제 아디다스나 이런 데서 나이키에서 새로 이제 공인구 무슨 네. 그렇죠. 이름 붙여서 이제 발매하잖아요. 네. 그 공을 쓴다 이렇게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런 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나라마다 쓰는 공이 달랐어요. 누구는 저 탱탱볼로 만들어 놓고 누구는 좀 아, 그렇겠지. 예. 그래 가지고 어떤 공을 쓰느냐 가지고도 되게 많이 싸웠는데 전반전에 그 아르헨티나 공을 쓰고 아마 후반전에 우루과이 공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제 공을 때려 넣어서 이제 역전승을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던 이제 우루과이 대사관을 뭐 습격을 하고 대사관 습격 난리가 났죠. 근데 뭐 이 정도 난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월드컵 결승전에서의 이 비극은 브라질만큼 강하게였고 나라가 없죠. 브라질이요? 예, 1950년 그 마라카나의 비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1950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드디어 월드컵을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 당시에 네. 1924년에 브라질이 월드컵에 참가를 했었나? 아마 했는데 아마 초반에 탈락을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면은. 절치부심을 하다가 세계 최대의 경기장 뭐 20만 명이 수용 가능한 이제 마라카나의 경기장에서 네. 결승전을 이제 우루과이랑 붙었습니다. 또 우루과이에요? 예, 우루과이랑.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 당시에 얼마나 당연히 브라질이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냐면은 이 그 월드컵 그 피파 회장을 했던 줄메르 같은 경우는 열심히 포르투갈어 축사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축사를 연습을 해서 외우고 있었고요. 오바했네. 그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제 기념 주화를 이미 다 찍어놨고요. 신문도 이미 다 호에 다 발간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념 유니폼도 우승 기념 유니폼 뭐 온갖 상품들을 다 찍어놨어요. 근데 졌죠. 어디에 졌어요? 우루과이한테. 그래서 그 지금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아마 영상은 모르겠고 그 사운드 뭐 해가지고 있어요. 그 한 그 막 함성이 잦아들면서 순식간에 그 20만 명이 정적이 흐르는. 네, 그래서 막 자살자에 이 당시에 1950년 이 브라질 대표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했어요. 예, 자국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한 자. 네, 용서받지 못한 자.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8순 9순이 돼가지고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전범들도 전쟁을 지지한 사람들도 용서를 받는 세상인데 나는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브라질이 지는 모습을 본 당시 이제 어린이였던 펠레가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아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그거? 펠레가 그때 결심했다고? 펠레 본인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언제 축구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냐 했더니 이 경기를 지켜보고 브라질의 국치일이었구나. 네, 브라질 국치일입니다. 그래서 그 우루과이는 이때 그러니까 24년에 한 번 우승하고 1950년 브라질 옆 나라 이제 브라질에서 두 번 이제 우승을 한 그래서 두 번 우승하는 많이도 안 했는데 그렇게 브라질 가슴에 못을 박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자기 옆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양국에 한 번씩 이제 그 모습 나갔죠. 아르헨티나 브라질 한 번씩 얘기고 아예 그냥 4강쯤에서 떨어진 게 낫다니까. 괜히 결승 올라가서 우승 못하면. 그래서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참 이런 순모가 또 있었죠. 얼마 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 그랬었죠. 독일한테 예, 7대 뭐 7대 2였나요? 뭐 아 그래요? 예, 참패를 했었던. 그래서 결승에서 결승이었죠. 그랬던 것 같은데. 야 무슨 결승이었지? 네.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우루과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네. 은근히 우리나라랑 연관되는 것도 많고. 네. 또 축구, 재밌네. 예, 축구 네? 이야기를 또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게 또 많은. 그러니까 네. 나라는 작은데 아르헨티나만큼 많은 선수가 지금도 유럽 축구 리그에서 네. 뛰고 있는 천 명 이상의 선수들이 아마 뛰고 있을 거예요. 그런 또 축구의 나라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저. 뭐 정치 제도는 어때요? 나는 왜 다른 나라 정치 제도가 이렇게 궁금하지? 정치 제도를 안 그래도 준비가 돼 있어 이 부분에서 또 예. 말씀을 하실 건데 아, 그 다음에 예.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맛보기로 좀 예. 소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우루과이의 정신 또 어떤지 역사하며 네. 네. 아무래도 내가 정치의 뜻이 있나 봐. 다른 나라 가서 좀 아이고 은근 티나 아 그래?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 다음 시간에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또 우루과이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